지금은 장점인 것 같아요. 노안인 게 노안이라고요? 아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쁘시네요. 제가 먼저 얘기해도 네. 괜찮을까요? 당신은 패디과일 것이고 현재 디자인하는 일을 하며 이름은 오지윤일 것 같다. 오지윤? 네. 저는 국악과이고 패션 기획 일 하고 있고 이름은 백세롬입니다. 국악과일 것 같지 안 생겼나요? 전혀 생각 못했어요. 전혀 생각 못했어요 저는. 당신은 뷰티학과 현재 헤어 디자이너 일을 하며 이름은 이현빈일 것이다. 어떤 거 보고? 아, 뭐 헤어스타일이 약간... 아,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시고. 저는 약간 네. 더풍머리 좋아해요. 아, 더풍머리 좋아하시구나. 큰일 났는데? 저는 지금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고 이제 모델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름은 윤종빈입니다. 오! 비슷해. 끝자리만 똑같은데요. 비는 맞췄네요. 대단하시네요. 전 하나도 못 맞췄는데. 미안해요. 아니요. 종빈님은 오늘 차를 타고 왔고 왕복 1시간이 걸릴 것이다. 1시간. 저는 오늘 KTX를 타고 왔고 아. 왕복 5시간이 걸렸습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사투리를 약간 지금 되게 숨기고 있는 거예요. 아, 사투리... 평소처럼 왔나 하면서 별일 있나 하면서 약간 이 정도. 세로님은 오늘 지하철을 타고 왔고 왕복 1시간이 걸렸을 것 같다. 지하철 타고 40분이 걸린다. 네. 세로님 40분 걸렸는데 저는 이제 5시간 걸렸어요. 아 진짜? 만약에 세로님 같은 경우는 혹시 장거리 한 번? 한 번 해보세요. 어디 지역이? 부산. 아, 부산. 나 오래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기회가 된다면 한 번은 해보고 싶긴 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옷을 한번 보러 갈까요? 네. 네. 7시에 보통 어디 가세요? 분위기에 따라 뭐 술을 한잔 할 수도 있고. 아니 세롬 씨는 7시에 어떤 거 하세요? 저는 술을 좋아해서 네, 술 한잔 하고 같이.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네, 세롬 님은 이제 20번 고백을 받아봤고 마지막 연애는 2달 전일 것이다. 되게 연애 잘하게 생겼나요? 잘한 것보다 보통은 이제 술자리를 자주 하고 하시다 보면 밖에 표출이 되는 거다 보니까 비슷해. 아 비슷해. 정답은 그 정도는 아니고 10번 고백 받아봤고 마지막 연애는 5개월 전입니다. 종빈님은 2번 고백 받아봤고 마지막 연애는 1년 전일 것이다. 나랑 사귈래 이거 아니면 잘 몰라요. 눈치가 없어서 잘 몰라서 정확한 횟수를 모르겠고 마지막 연애는 5년 전이에요. 5년 전? 5년 전이면 학생 때신 건가요? 아니요, 그때도 성인이었죠. 나이는 지금 이제 올해 25살이고 세롬님은 그러면 나이가? 맞춰보세요. 한 23살이라고 생각해볼게요. 28살. 3살 차이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3살 차이는 뭐? 제가 워낙 노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오빠인 줄 알았어요. 아, 제가 28살 이상으로 생각하셨어요? 네. 아 이거 집에 가야 되나? 지금은 장점인 것 같아요. 노안인 게 노안이라고요? 아니
아니 성숙한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노안이라고 말씀하시면 네. 세훈님이 이성이가 어필하는 거는 이제 허리 어필되는 것은 타투일 것이다. 맞네요. 저는 네. 어필하는 것은 몸매. 몸매. 어필되는 것은 귀여움. 네? 귀여움. 귀여움이요? 아, 너무 귀여워요. 네. 종빈님이 이성에게 어필하는 것은 유머일 것이고 어필되는 것은 눈빛일 것이다. 다양한 스타일 옷을 말씀 마련한 거고 어필되는 것은 액세서리일 것이다. 그럼 제 눈빛이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어때? 뭐 이상해요? 부담스러워요? 저기 뭐 할까요? 아, 지금 봐요? 아, 네.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니요. 다음 옷 보러 가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또 떨어질까요? 아, 네,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세롬님은 남사친이 4명 정도 있을 것이고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이 오면 헷갈린 적이 있을 것이다. 친한 진짜 친구인 남사친은 3명이고 나를 위해서 막 약속을 캔슬한다든지 그러면은 아, 세롬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건 누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종빈님은 여사친이 5명 있을 것이고 뽀뽀를 해서 헷갈린 적이 있을 것이다. 저는 여사친이 3명 일상적인 대화를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면 아, 그럼 아까 눈치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테스트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네네. 바다 가서 회 먹자 약간 이럴 때는 집이 창문 열면 바다여가지고 집에 가지 마 약간 이렇게 중간이 없네요? 그건 당연히 알아듣죠. 아, 그런가? 네. 근데 이제 그 대신 상대방이 술을 얼마나 취했는지 아니 맹정신인지 술을 안 먹고 얘기를 하는지 먹고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아, 이 친구가 취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세롬님은 자유로운 이제 연애 스타일을 갖고 있고 낮에는 좀 여유롭고 밤에는 정신없이 가만히 두지를 않을 것 같다. 뭔가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네네. 저는 올인하는 연애 스타일 갖고 있고 낮에는 리드 당하는 걸 선호하고 밤에는 리드 하는 편이에요. 막 정신없이 가만 두지는 제가 그럼 네. 종빈님은 프리한 연애 스타일을 갖고 있고 낮에는 리드를 하고 밤에는 리드 당하는 편이다. 뭐 다 맞아요. 진짜요? 낮에는 제가 연애를 5년 동안 제대로 안 해봤다 보니까 좀 리드를 하는 편이고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밤에는 되게 순종적인 편인 것 같아요. 그 외모로 순종적일 수 있는지 약간 확 뭔가 리드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땡기고 마음대로 마음대로 해버리면 여자친구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옷 보러 갈게요. 제가 먼저 하면 돼요? 제가 먼저 아니, 제가 어떤가요? 종빈님은 이성이 집에 올 때 음악이나 조명 같은 감성을 신경 쓸 것이고 뭘 신는지 슬리퍼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이성이 집에 온 적이 없어가지고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아, 이성이 집에 오신 적이 있으신 거죠? 아니요, 저는 자취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새롬님은 이성이 집에 올 때 청결함을 신경 쓸 것이고 집에 오는 이성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조명이나 이런 감성을 신경 쓰고 뭘 먹는지 음식은 신경 쓰지 않는다. 아, 같이 음식을 먹을 때는? 그래서 더 안 가리고 좀 먹어가지고 그냥. 그럼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매콤한 약간 그런 그래, 약간 한국인의 얼. 네. 그런 느낌. 얼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새롬님에게 나는 두 번째로 부산에서 보고 싶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기억이 되고 싶어요. 아, 멘트가 좋았다. 아, 멘트가 좋았어요? 첫 번째로 예쁜 사람이라고 기억되고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네. 첫 번째로, 첫 번째 말한 거죠? 네네, 처음에 대답을 못하는 아니에요. 아, 첫 번째로 이쁜 사람이 바램. 바램. 저도 그럼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로 바꿀게요. 그러면 저도 중빈님은 나에게 첫 번째로 진중한 사람이라고 기억되고 싶을 것이다. 세 번째 안으로 계속 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자신은 없고요.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고. 세 번째는 왜 세 번째? 일단 첫 번째는 누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 부산에서요? 네, 아. 그래서 이제 뭐 끝났네요? 안 가면 안 돼요? 그럼 옷 갈아입고. 네. 저 어떠셨어요? 되게 인상이랑 좀 다르다? 좀 세고 막 그러실 줄 알았는데 좀 말이 없고 무게 잡고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좀 생각보다 부드러운 남자다. 네. 감사합니다. 몇 프로 줬어요? 몇 점 줬어요? 그거는 그 한식 같은 거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닭발에 오늘 소주 한 잔 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나중에 다 가면 다 나와요. 그럼 마무리하고 갈까요? 네.